안녕하십니까. 롤러스케이트 팩토리 매니저 마은결입니다. 최근 롤팩사에서 688 미니 세라믹 베링이 한정판으로 소량 입고가 되었습니다. 점점 국내 롤러 매니아층이 두터워지고 실력이 상승하면서 롤러스케이트 제품에 대한 고급화 및 성능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보시는 세라믹 베링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롤팩사에서 지금 688 미니 베어링을 제작을 해서 최근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세라믹 베어링은 기존 9볼 베어링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볼 개수가 11개 들어간 11볼 베어링으로 그만큼 볼 수량이 많아지면서 마찰 저항도 줄어들고 제작 시 후연 공차를 줄여서 지금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흔들었을 때 많이 흔들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유격을 많이 줄여서 제작을 하다 보니 흔들림도 많이 줄어들고 부드럽게 회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개 무게는 3.2g 정도 나오고요. 총 16개 무게를 합산했을 때는 51g 정도가 나옵니다. 내부 볼 재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컬러의 질화 규소 흑볼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어링 내부에 오일이 조금 소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바퀴에 조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타입은 688D 타입으로 한쪽 커버만 있는 타입의 베어링입니다. 오염이 됐을 때 육안 확인이 쉽고 세척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으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롤팩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688 미니 세라믹 베어링에 대한 설명 및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